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올해 첫 거래일이었지만 일제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또 코로나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의 약세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어제 2021년 이제 첫 거래일을 맞이했었는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 장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에서 기관이 좀 내내 팔자를 주도했었지만 이제 개인이 1조 원 가량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또 한번 이제 역대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요새 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스마트해지고 있기도 하고 최근 이제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수급 주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풍부한 유동성적인 부분이 시장 이곳저곳에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변동 요인들을 모두 좀 상쇄시켜주면서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제 1,000포인트까지도 어느덧 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네. 뉴욕 증시에서 보여주었던 이제 하락폭이 오늘 우리 시장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 수석님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3,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살펴볼게요. 전장에서는 IT 대표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줄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시총 최상위 기업들이 좀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다시 한번 외국계 자금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좀 좋을 섹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전기차 업종을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 증시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의 S&P 500 지수로 이제 편입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LG전자와 마그나의 전기차 부품 이제 합작법인 결정 소식에 국내 전기차 업종들도 이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연말에 이제 LG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협력 10조 원 규모 소식으로 이제 또 한번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이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좀 너도나도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좀 전기차 시장 투자 조건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도 이제 무조건 좀 살펴보셔야 할 이제 업종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차 업종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애플카의 자율주행 양방 대립이 형성이 되면서 수혜 업종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정면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차 업종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기차라는 하이테크놀로지 특성상 이제 자율주행 관련 업종이 부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업종으로 이제 전기차 업종과 자율주행 업종을 좀 묶어서 같이 지켜보시면 적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제 우선 이제 이번 주 핵심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와 코스닥의 1,000포인트 달성 여부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실물 경제는 바닥을 보여주었지만 반대로 이제 증시는 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새로운 글로벌 악재가 좀 하나만 쏟아져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보유 종목들부터 천천히 시장 트렌드에 맞게 정리해 나가시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